사실 여기가 애매해요. 여기 자세히 보자면 끝도 없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제 그나마 좀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앞에다 칠판에다가 좀 표를 그려놨는데 세부적으로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만 그것까진 바라기 좀 힘듭니다. 최소한 시대적인 분위기하고 연결시켜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기억을 해봅시다라는 차원에서 좀 썼어요. 자, 일제강점기 답지 않게 뭐가 들어가 있니? 또 자, 왼쪽에 보시면 1910년대 이전이 있지요. 그 한국 역사 연구할 때도 그랬습니다. 종교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전까지 같이 봐야 돼요, 세트로. 물론 이제 내신에서 지금 시험 범위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도 사실상 거기에서 잘라가지고 이쪽에서 서양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 이제 예술 활동으로 전체적으로 보지 이걸 갖다 일제강점기를 따로 자르진 않습니다. 지금 누구야? 쟤 또 딴 학교 애들 아니야? 우리 학교 애들 아니지, 쟤네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이전까지 지금 같이 좀 정리하려고 해요. 일단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눠진 게 문학이에요. 하는 사람이 많겠지. 자, 글 쓰는 사람이 많겠냐, 음악하는 사람이 많겠냐, 미술하는 사람이 많겠냐. 글 쓰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문학 중심으로 일단은 보고서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옆쪽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910년대까지 문학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이쪽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흐름은 이게 대세였어요. 서양 땡땡 도입입니다. 서양 음악 도입되기 시작했다. 뭐 미술, 서양 미술 도입되기 시작했다. 뭐 서양식 연극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온갖 신시리즈들 나왔었죠. 연극 같은 경우에 뭐 신극. 그다음 음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창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학은 신시리즈 이것도 두 개 있었다. 신소설. 그리고 이제 신체시. 이런 신시리즈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1910년대입니다. 그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서양식 문학, 음악, 미술, 연극 같은 것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게 일단 1910년대 이전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 추가 성격을 하자면은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뭔가 글을 쓰는 사람들 자체가 서양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다라는 것들,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내 예술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엘리트라고 생각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두 글자. 깨우친다? 계몽이었죠. 그래서 문학 자체도 좀 계몽문학이라고도 불러요. 일단은 문학에서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이 흐름이 사실상 1910년대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910년대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냥 침체예요. 1910년대 보면서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침체, 뭐 민족운동도 침체, 모두 침체, 다 침체입니다. 왜? 무단통치라서 뭐만 했다 하면 잡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예술을 전체적으로도 뭔가 좀 침체적인 모습인데 그나마 이제 계몽문학이 조금 좀 이어지면서 활동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역시 본격화는 언제부터? 20년대가 되겠죠. 자, 근데 말이다. 일단은 2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문화통치가 시작되긴 했어. 일본 애들이 해도 된대. 어제까지는 잡아갔는데. 근데 할래? 뭔가 좀 겁나죠. 자, 그리고 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학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이 등장하지. 그런데 문학 작품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면은 현실의 모습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실의 모습을 그리면 어떻게 나올까? 사람들은 식민지배 속에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모습들이 많이 나오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표현한답시고 어렵게 사는 거 그렸어. 그 다음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뭐 때문이다, 저 일본 새끼들 때문이야 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잡혀가겠지. 뭔가 좀 두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감정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표현하면 이래요. 사람들이 힘들어요, 되게. 이 당시에 나온 문학 작품들을 보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유롭게 잘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힘들다라는 얘기는 피해갑니다.
그런 식으로 슬쩍 뭔가 좀 일본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시대에 20년대 문학을 우리가 동인문학이라고 해요. 동인지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뭐 창조, 폐허 같은 동인지 있습니다. 동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남학생들. 이상한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나중에 남자애들한테 물어봐. 자, 그리고 원래 이 동인지라는 맛의 뜻은 같을 동자에다가 사람 인자에다가 그 종이 얘기하는 지자입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든 잡지가 동인지예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든 잡지가 동인지입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비슷한 성격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잡지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거기다 작품 발표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동인문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동인지들 뭐 창조, 폐허, 백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김동인 같은 분들이 이때 활동을 합니다. 뭐 되게 힘든 생활들 많이 그려요. 책에 있어. 김동인이 동인지야? 그렇게 외워도 돼. 예. 자,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 그래서 뭐라고 돼 있니? 예, 동인지를 중심으로 인간상과 사회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등장한 거고요. 물론 일본 까는 분들도 있어요. 노골적으로까지는 않습니다. 적인 작품들이 이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화라는 아저씨가 씁니다. 이상화 스케이트 선수 아니에요. 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들어도 왠지 분위기 알겠지. 빼앗긴들이 뭘 상징하는지 알겠죠. 봄이 뭘 상징하신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비유적이라는 게 포인트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 이거 우리 지금 일본에 빼앗긴 우리 현실을 그렸구나, 그런 가슴 아픈 것들을 그렸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일본 애들이 볼게는 아 이 새끼들이 뭔가 우리를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뭔가 좀 애매한, 뭔가 딱 구실 잡아서 때려잡긴 애매하게, 그렇게 좀 비유적으로 쓰는 문학들이 이제 초반에 좀 비판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노골적으로 까기 시작해요. 자, 저항정신이 좀 강한 분들이 나옵니다. 자, 20년대가 문학에서는 둘로 갈라요. 20년대 이제 주로 전반기와 그리고 이제 후반기로 가릅니다. 자, 예전에 한번 얘기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실 게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그냥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거 잘라서 구분하지만 20년대 이후를, 20년대를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3.1운동 아니고. 20년대 들어와서 이게 퍼지기 시작하고 후반기에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반기, 후반기 나눈다.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관련돼가지고 민족유일당운동 그거 나오게 되면 20년대 중반 이후로 기억하지? 20년대 초반인 그냥 사회운동 사회주의 확산시기지. 그래서 문학도 역시 사회주의의 영향, 예술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20년대 후반기 가게 되면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신경향파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이 신경향파는 사회주의의 영향이고요. 사회주의인 써놓자. 사회주의 영향인데 그 사회주의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 교과서에는 등장 안 하는데 이제 참고 삼아서 써놓으세요. 카프라고 있어요. 약자예요. KAPF입니다. 뭐의 약자? K, 코리아. A는 아티스트. P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그리고 이제 F는 뭐 페더레이션, 뭐 연합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한국 예술가, 노동자 예술가 연합.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예술가들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뭔가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얘네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깝니다. 그리고 30년대 이후는 30년대 분위기 어떻다? 다시 탄압이 강화되는 시기죠. 그래서 세 분류가 나와요. 탄압이 강해진다. 거기에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 일단 누가 날 때리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할래? 맞서 때린다. 저항 문학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버틴다? 버티긴도 그렇고. 그냥 맞는다. 순응한다. 그래서 이제 예, 돌아서는 아예 친일 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순수 문학이 나옵니다.
순수문학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요즘에는 좀 그 표현이 국어 시간의 표현하고 좀 달라요. 그 장르 문학의 반대라는 걸로 쓰인 게 순수문학인데, 원래 문학이라는 게 글이라는 게 사람들 다루잖아. 장르 문학은 뭐냐면 뭐 여러분들 보는 추리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연애 소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순수문학이라는 거는 인간 본연의 감정에 충실한다. 결국은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는 얘기들 하겠지? 그게 순수문학인데요. 결국, 도망가는 거야. 사회현실 안 다뤄. 배경으로 등장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얘기, 사랑하는 얘기만 다뤄. 왜 우리는 사랑만 다루느냐? 현실 얘기했단 잡혀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도피적인 성향이 강한 것이 순수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문학 진짜 노골적으로 괴기입니다. 시 읽어보면 누가 읽어도 아 이건 일본 애들 까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들 특히 두 분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윤동주 아저씨 저항 시인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름 자체가 저항질입니다. 264.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죄수번호 두 개 264번 503번. 그래서 이제 264라는 아저씨는요 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민족운동하다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죄수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걸 따가지고 자기 필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저항, 노골적으로 싸우는 분들 나오고요. 결국 이제 옥에서 돌아가시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친일문학은 역시나 배신의 아이콘 누가 나올까? 이광수. 그리고 이제 최남선. 심지어 최남선 아저씨 같은 경우에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변절하셨죠. 그래서 문학에서 흐름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학의 흐름들 10년대 사실상 이제 그 이전에 계몽문학스러운 게 조금 이어지고 사실상은 침체 20년대 이제 조금 살아나게 되면서 독립문학 그리고 이제 후반에 이제 사회주의 영향받아서 신경영향파 노골적으로 개기는 애들 그리고 이제 좀 현실 도피적인 애들도 나와요. 되게 우울하게 다른 애들도 나옵니다. 뭐 순수문학, 저항문학, 신일문학 등 도망가거나 개기거나 아니면 순응하거나 세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된다라는 것들로 정리합니다. 자 음악은 그냥 20년대부터 조금 나와요. 여러분들 동요 작곡가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홍남파 그리고 이제 현재명 뭐 고향생각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홍남파 봉선화 뭐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봉선화가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는 의미로서 해석되기도 했었죠. 이제 그나마쯤 포인트가 그리고 안익태 아저씨 애국가 원래는 이제 코리아 환상곡 코리아 판타지라고도 해요. 책에 있어 그대로 코리아 환상곡이라는 교향곡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애국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미술은 40년대 쪽에다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940년대. 40년대 미술은 이중섭. 소. 열심히 소를 그리셨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그려있어요. 이중섭 아저씨 소만 그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그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건 다 소예요. 체육 얘기는 생략합니다. 열심히 서양 체육 했대요. 손기정 아저씨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생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연극과 이제 영화입니다. 연극에서는 이제 신극에 이어서 신파극이라는 게 좀 유행을 한대요. 그래서 단체 중심으로 보통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20년대 토월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30년대 넘어가게 되면서 극예술연구회. 이렇게 이제 발전했었고 심파극 질질 짜는 거예요. 뭐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심파극들 유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 40년대 친일. 연극계도 굉장히 많이 친일화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영화 우리 잠깐 사진 하나 보고 가실까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영화는 이건 좀 봐줘야 돼. 아 정말 멋진. 자, 자 영화는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된 게 있습니다. 20년도까지 얘기가 돼. 1926년도 나운규란 아저씨가 만드십니다. 영화 제목도 쩔어요. 아리랑.
왠지 제목 자체에서 민족성이 느껴지지? 나 혼자 아저씨 혼자 다 했습니다. 제작, 각본, 감독, 주연까지. 예. 혼자 다 합니다. 사실 영화가 제대로 된 게 이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영화 성격이 되게 항일적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야기가 많이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뭐 일단은 가장 유명한 장면이 저 장면이에요. 뭐 하는 장면이게? 손에 이러고 있지. 손에 뭐 들고 있을까? 낫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의 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쪽발이 순사놈아! 라고 하면서 일본 경찰한테 낫 휘두르는 장면입니다. 스토리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영화의 선구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작으로서 이제 항일운동 성격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 분들은 뭔가 좀 친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문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지만 나온 게 아저씨 아리랑이기도 합니다. 자, 야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40년대부터는 이제 친일적인 성향의 예술활동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일제강점기 문화 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건국운동단체들 얘기하게 되면 시험 범위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